거리가 시행 중인 서울 대학로에 나와 있습니다. 이곳에서는 오늘 오후 1시부터 뮤지컬 피크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. 주말을 맞아 많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대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고 있습니다. 공연 예술계와 지역 상권의 상생을 도모하고 대학로의 위상을 높이려는 취지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. 대학로 거리 곳곳은 뮤지컬 공연을 위한 다양한 무대와 체험 부스, 피크닉 라운지 등으로 꾸며져 있는데요. 주 무대에서는 뮤지컬 배우 신영숙, 양준모 씨가 뮤지컬 모차르트와 레베카, 맘마미아, 영웅 등의 대표곡을 공연합니다. 또 대학로 소극장 작품으로 큰 사랑을 받아온 배우들의 공연도 볼 수 있고요. 공연과 더불어 가죽이나 비누, 도자기 공방 체험, 각종 디저트를 맛볼 수 있는 행사도 열려 도로 곳곳에 즐길 거리가 가득합니다. 올해 대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는 앞으로 8월과 9월, 10월 말 등 총 3차례 더 열리겠습니다. 오늘 행사는 저녁 7시 30분까지 열리니까요. 이곳에 오셔서 즐거운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?